저는 지금 남해에 나와 있습니다. 전국 어촌 체험마을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곳이 이곳 남해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 오시면 풍부한 해산물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갯벌 체험장이 있다고 합니다. 문학마을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문학마을은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에 위치한 전국 최고의 어촌 체험마을인데요. 이곳에서는 바지락, 굴, 쏙, 우럭조개, 낙지 등 수산물이 풍부해 외지의 많은 체험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문학 어촌 체험마을은 전 동민이 합심을 해서 이렇게 마을 주민 중심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협심된 어떤 단결력과 그리고 인심, 자연이 이렇게 주어진 그런 풍부한 천혜의 조건, 거기에 모든 것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체험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문학마을 바다는 하루에 두 번 모세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만조시에는 배를 이용해 섬으로 이동하지만 간조시에는 걸어서 섬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 길이 생긴다니까 정말 신기한데요. 바다에 바닷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광활한 갯벌이 펼쳐지는데요. 갯벌에는 우럭조개, 쏙 등 다양한 생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짜잔! 드디어 조개 캘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완전 무장을 했는데요. 제가 여기 있는 조개를 싹 쓸어버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도 갯벌 체험을 해보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열심히 흙을 파보았지만 나오는 것이 없는데요. 아니 조개가 왜 파도 파도 나오질 않죠? 다른 사람들은 이만큼 닦은데 이상하다. 문학마을 어르신들의 도움을 받아 조개가 있을 법한 장소에 동그랗게 삽으로 흙을 파서 올리고 물을 퍼내자 원하는 조개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숨은 조개를 찾아내는 이 짜릿함, 통 안에 가득한 조개들을 보면 한방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예, 재밌어요.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 추억거리가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하고 오면은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밖에도 문학마을에서는 자연산 돌굴딱이 체험, 후리그물 고기잡기 체험, 대마귀 고기잡기 체험, 낚싯배 선상 낚시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지락, 우럭, 맛조개 체험과 모세현상 관람, 석박령 관람은 1년 내내 이루어지는데요. 대마귀 고기잡기 체험은 5월부터 10월까지, 후리그물 고기잡기 체험은 5월부터 9월까지, 자연산 돌굴딱이 체험은 1월에서 3월, 석화구이 체험은 1월에서 4월까지 열립니다. 짜잔! 이거 제가 캔 조개들인데요. 정말 먹음직스럽죠? 이번 주 주말 가족들과 함께 이곳 문학마을에 오셔서 조개 직접 캐보시고 추억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체험학습을 통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자연 생태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남해 문학마을. 남해 갯벌 생태 체험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농어촌 체험관광의 중심지 남해 문학마을을 찾아주세요. 문학어촌 체험마을로 놀러 오세요!